자, 오늘 플레이스캠의 주인공이 바셋 선수였죠. 자, 경기 시작 전부터 상당히 좀 마치 한국에서 참 오래 있었던 선수처럼 여유 있는 모습. 하지만 코트에 들어서면서 돌변합니다. 자, 이 쿼터에 정말 연속해서 빠른 스피드와 득점 연결. 오늘 26분 27초를 뛰면서 23득점, 6개 어시스트, 7개 리바운드. 거의 뭐 본인이 목표로 했던 더블 더블에 좀 근접을 해가고 있는 성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. 본인이 조금만 욕심낸다면 네. 오늘 트리플 더블도 가능할 수 있겠어요. 네. 헤인즈 선수의 뭐 덩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많은 화려한 장면들에 관여를 했었던 바셋. 또한 좀 필요한 순간에도 득점이 터져요, 이렇게. 그렇습니다. 바셋 선수의 장점이 또 외곽슛이 조금 안 좋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완전히 본인이 뒤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